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더기 정리 해고를 당한 이스타항공 직원과 노동계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선거 운동으로 측근 두 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이 의원에 대한 고발권에 대해 검찰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유리온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과 민주노총이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7월에는 검찰과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고발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주소지가 전주라는 이유로 서울 남부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겨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전주지검으로 이관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담당 검사 이름조차 모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진행이나 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전주 세무서 앞에서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탈세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하는 이상직 의원 관련 의혹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8개월간 약 300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아 횡령이 의심된다는 것. 또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의혹이 있고 형과 누나 이혼한 전처까지 동원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했지만 2개월째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탈세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노동계는 민주당이 윤리감찰 대상으로 지정하고 꼬리 자르기에 나설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명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임금 체불과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